불교 종립 동국대학교 신년 할례식이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정각원에서 봉행됐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의 원력을 세운 자승 스님은 새해 첫 장학금으로 3억 원을 희사했는데요. 올해 동국대 장학불사가 더욱 확대될 걸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교육부국의 건학 2년 구현을 통해 117년 학교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를 맞고 있는 동국대학교. 개묘년 새해를 맞아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신년 할례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과 건학위원장 동간 스님, 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 등 주요 소임 스님들에 대한 삼배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14억여 원을 희사하며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동국대에 화두를 던진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은 올해는 새해 첫 장학금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3억 원의 정재를 건학 장학금으로 희사하며 새해 동국대학교 장학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신년 덕담으로 부처님 전생담인 자카타에 소신 공양한 토끼가 달에 살게 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음 달 상월 선언 인도 만행결사의 발걸음을 구도행을 위해 목숨을 불사르는 소신 공양에 빗대며 순례의 원만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이 한 목숨을 부처님께 바친다고 하는 소신 공양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큰 스님은 이러한 권력과 그리고 길을 받아서 우리 동국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도 지혜롭게 운영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동국대학교는 현재 건학위원회를 축으로 한 대대적인 장학사업 등으로 등록금 걱정, 취업 걱정 없는 학교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학정신으로 학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끌 20대 총장 선출도 조만간 이뤄지는 등 새해와 더불어 변화를 맞는 구성원들의 각오는 여느 때보다 드높습니다. 토끼를 맞이해서 아무래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끼는 무엇보다도 잘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각원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건학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례없는 혁신의 움직임 속에서 신임 총장 선출 등 변화를 앞둔 동국대 새해 도약이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